대구 창조경제단지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삼성 특유의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12일 삼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 창조경제단지 건축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의 건축 설계 계획은 대구 창조경제단지를 대구 창조산업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삼성 특유의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세상에 하나뿐인 공간이라는 컨셉 아래 대구 창조경제단지에 가칭 삼성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라는 새 이름도 제안했습니다. 건축 설계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사무건축사무소가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맡아 고층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인 대구 창조경제단지를 저층 위주로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삼성과 대구시 MOU의 대표적 성과인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삼성이 총 900억 원을 투자해 대구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초 착공식을 앞두고 있어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